따라서 논란이 일고 성규가 사과를 한 것은 적절한 일이었습니다. 연예인이 방송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.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든 매니저든 제작진에게 편집을 부탁합니다. 그러면 제작진도 상황을 봐서 그 요구를 수락하고요. 앞선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더 지니어스 10회에서 제작진은 하하의 발언에 MC 몽의 사진까지 붙입니다. 도저히 실수라고 할 수 없는 편집입니다. 연예병사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 의도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려고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. 이게 논란이 되어서 하하와 제작진이 사과를 하게 되면 누가 손해를 볼까요? 연예인은 이미지가 하락하지만 프로그램은 인지도만 상승할 뿐입니다. 사람들이 해당 연예인의 문제로만 볼 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니까요. 이미 성규의 탈락은 확정된 상태였고 프로그램의 막바지에 이슈를 끄는 것은 필요하고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 등장할 일이 없는 성규를 마지막 불쏘시개로 사용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. 이 정도면 더 지니어스 제작진이 불쌍해 보이기까지 합니다.